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은 잡습니다. 잡아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 요리가 뭐냐면 들어보셨던 적 없는 걸 거예요. 자, 바로 게 튀김 샌드위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버 빈지랑 게튀김을 해서 먹은 적이 있었죠. 그 게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와 샌드위치를 조합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게튀김 샌드위치를 위해서 게를 사지 않아도 돼요. 왜냐? 집 앞이 바로 바다예요. 게를 우선 잡아야겠죠. 자, 그럼 게를 잡으러 바로 가죠. 렛츠 고. 따라와.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돌 많은 지형이 아주 개가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자, 저쪽으로 가서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거. 아, 이씨, 보일 수가 없다. 자,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마리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 마리 이만한 개가 사이즈가 먹기가 제일 좋아요. 조금 크면은 이게 익는데 오래 걸리고 제대로 안 익혔을 때 그 비브리오 폐혈증이라는 아주 무서운 병을 일으키거든요. 언니 어디 갔니? 자,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는 조금 먹기 커요. 익히는데 오래 걸려요. 일단 잡아놓을게요. 나중에 어차피 선별해서 다 풀어줄 거예요. 아, 딱 먹기 좋은 사이즈가 또 나왔어요. 자, 여기 야, 군소. 아우, 군소 여기 있네요. 군소. 아우, 어우, 맛없는 놈 꼴도 보기 싫어. 아, 요런 놈은 좀 커서 이제 튀겨먹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다 잡을게요. 그리고 걔는 이런 깊은 곳보다는 이런 쫄짱 개들이 더 이제 튀겨먹기 좋은 게, 자, 이런 얕은 돌, 이런 돌에 많이 숨어있어요. 여기 한 마리도 없네. 자, 요런 거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진짜 야만인이에요. 야, 요 사이즈 진짜 먹기 딱 좋은 사이즈, 먹기 딱 좋은 사이즈. 아, 굉장히 멋있는 녀석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다 팡이야. 집게가 아주 멋있는데, 아, 요런 녀석은 튀겨볼만해요. 일단 넌 좀 튀겨지자. 아, 먹기 좋은 사이즈가 나왔는데 보시면 알 베고 있잖아요. 놔줍시다. 알 베고 있는 거는 잡으면은 이것도 야만인. 아, 얘도 알 베고 있네. 자, 여러분 지금 대략 한 10분 정도 만에 잡은 녀석들이에요. 개가 엄청 많죠. 개밭이에요. 대충 한 20마리에서 30마리 정도 되는데, 자, 이쪽 통에 한번 걸러볼게요. 와우. 자, 여기서 이제 걸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애들 있죠. 자, 쟤네들은 익히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이런 큰 애들은 자, 이렇게 놓아줄게요. 잘가. 왜냐면 너네는 나중에 번식도 빨리 해야 되니까. 자, 얘도 얘 사이즈 좋다. 가서 하죠. 와, 얘 진짜 사이즈 좋다. 이거 보세요. 와, 이 개를 잡을 때 집게만 포박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게만 포박하면 돼요. 자, 니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를 잡아왔습니다. 자, 바로 이 통에 있는데요. 자, 나오지마. 자, 이 개를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기기 전에 준비가 필요하겠죠. 지금 바로 같이 보러 가요. 따라와. 자, 우선 개를 여기다가 이제 자 부어주고요. 개 튀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를 아주 바빡 씻어야 됩니다. 아, 따가.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다가 이 게 겉면에 튀김가루를 조금씩 뿌려줍니다. 그럼 이 새끼들이 뭐지? 이 가루가 뭐지? 먹인 뭐야 너네? 라떼써요? 자, 너무 많이 뿌릴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도만. 그러면은 이제 개들이 거품을 물기 시작합니다. 개들이 거품을 무는 이유가 뭐냐? 당황하고 위험에 처하고 무서웠을 때, 베리베리 스케어 됐을 때 얘네들이 버블버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묻혀줘요. 아, 이 녀석 보세요. 어우, 아주 잘 튀겨졌죠? 흔들. 좋아요. 좋아. 달구어진 기름에 드디어 게를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좋아요. 지글. 이때 넣으면 돼요. 제일 큰 녀석부터. 안녕. 잘 가. 어우.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주 바싹 튀겨져야 돼요. 바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브리오 폐혈증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제가 비브리오 폐혈증 증상을 봤는데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몸이 미친 듯이 부어버리네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튀겼으면요 한번 더 튀겨야 돼요. 자, 여기서 꿀팁이 뭐냐. 아, 이거 말해줘도 되나 모르겠네. 아이 참. 자, 바로 이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다진마늘이 들어가면은 맛이 완전 달라져요. 아까 튀겼던 게를 다시 넣어줍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볶듯이 해주면 돼요. 볶듯이. 자, 이렇게 두 번 튀겨야 훨씬 더 이 바삭하고 고소해요. 미안해. 프라이팬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왜? 그렇죠. 샌드위치에 필요한 빵을 굽기 위함이죠. 마치 리사토스트 느낌으로다가 빵을 한번 이렇게 데워줘요. 버터 향이 묻어나면 기가 막히거든. 버터 향이 묻어나야 이게 진짜 샌드위치거든. 표면에, 아, 너무 맛있겠다. 치즈를 발라줍니다. 슥싹, 슥싹, 치즈, 치즈. 저희가 오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오이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샌드위치에는 오이가 있어야 돼요. 자, 얇게 썬 오이라서 오이 맛이 안 나고 그냥 약간 상큼한 느낌만 줄 수 있습니다. 당근이랑 무랑 시큼하게 절여놓은 거예요. 이게 베트남 샌드위치 반미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 진짜 끝내줍니다. 이거 벌써 와 군침이 이마에 돈다. 이마에 돌아. 자, 그리고 상추가 필요한데 상추 제가 직접 재배하고 있거든요. 상추 두 개 직접 따고. 자, 그리고 방금 따온 상추입니다. 그냥 이거 통째로 넣지 말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무작위로 무작위로 압축시켜도 좋아요. 압축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여기 안에 버터와 치즈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와 기가 막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게튀김입니다. 어, 그냥 이렇게 보여주니까 왜 이렇게 그냥 썩어버린 그냥 그런 거 같네. 안녕. 여기 상추 사이에 넣어줄게요. 와,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겉에 탄 것처럼 보이는 이게 마늘이거든요. 괜찮아요. 탄 맛이 아니라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와우. 솔직히 지금 비주얼 쓰레기죠. 솔직히 위에 그 저거 개 얹고 나서 쓰레기 됐어요. 하지만 네, 필 사이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 들으세요. 이 소리. 이 소리 뭘까요? 필살기 들어가겠습니다. 와자자자자자자자자자오. 한 번 더. 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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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성됐습니다. 자, 어때요? 이 디테일 끝내주죠. 보통 이러고 인스타 찍잖아요. 찰칵 게이튀김 샌드위치. 난 생 처음 먹어보는 맛. 아마 맛이 없을 듯. 바로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어니언 후레이크요. 어니언 후레이크 아주 바삭한 식감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이야,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게이튀김 샌드위치와 옆에 요거는 레시피는 비밀이에요. 맛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게이튀김 샌드위치를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샌드위치와 게이튀김의 조화, 자 과연 어떨까요? 오우야, 이게 무슨 맛이냐면 진짜 하나도 비릿하지 않아요. 비릿하진 않아요, 절대. 맛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고소하고 이 마늘 향이 생각보다 세게 느껴져서 치즈를 발랐던 느끼함과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이런 미식가적인 말은 사실 개소리고요. 그냥 맛있어요. 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샌드위치 안에 게튀김을 넣었잖아요.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게튀김보다 이 안에 고기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만 먹을게요.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에요. 아 질린다 이거. 아유.